아이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36개월에 받았어요. 자기는 재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영 씨의 슬픈 사연입니다. 80년 2월 9일생 여성분입니다. 아이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36개월에 받았어요. 이런 마음 아프시겠어요. 올해 7살이 됐고 할 줄 아는 말도 몇 개 없고 무엇보다 말을 못하니 엄마한테 폭력성만 높아지고 남편이랑은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불화가 시작됐고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니 애착도 많이 가지지 않았고 처자식보다는 본가 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뭐 원래부터도 되게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정수영 씨 되게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네.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쓰면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아이의 상태는 저의 노력을 비웃듯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침실에서 같이 자다가 뭔가 의사표현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저한테 던지는 걸로 표현을 해요. 하루하루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결국은 침실에 침대와 가습기 외에 텅텅 비게 만들어 버렸더니 이제 손으로 때리네요. 물건을 던질 게 없으니까 손으로 표현을 하나 봐. 저렇게 나은 것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가 겪고 있는 괴로움도 보고 있기 괴롭고 아이랑 그냥 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 애 아빠한테 제가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아이 양육할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하니 자기는 재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친부가 너무하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자, 우리 정수영 씨, 제가 조언을 냉정하게 하자면 이제 경신생이야, 45, 80년생이면 45세 잔납인데 이게 나가는 삼재거든요. 지금 날삼재 있고 이 이제 자폐와 같이 ADHD 행동장애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섬겨진 대로 얘기를 하자면 단순한 자폐증만 있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 같이 있는 거죠. 이러한 자녀를 키우는 거 쉽지가 않아.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케어하기가 조금 한국보다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학교도 특수학교 이 정도 되면 일반 학교에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에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고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는 혜택이나 이런 거 잘 찾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육비나 이런 부분들은 잘 받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법정 소송 괜찮습니다. 이 자폐는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엄마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를 똑바로 못 낳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은 일단 버리세요. 이거 냉정하게 조언하는 거야. 우리는 발등에 불을 꺼가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제대로 된 복지시설과 찾아 먹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뒤지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의 보조도 받고 동사무소의 보조도 받으면서 혜택을 좀 최대한 찾아보시고 남편에게 양육비와 기타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할때 소송까지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어머니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정수영 씨 집안에도 산소탈이 있고 우리 이제 시가 그 남편 쪽에도 산소탈이 있고 이 남편 쪽 친가 뿌리 윗대로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지적 장애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조상이 보이고 산소를 갈아엎은 것도 보이는 형국이고 무당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약의 약발 이제 약을 좀 먹이죠. 그게 자폐가 딱 사라지진 않지만 광분하는 그 심리 상태를 조금 안정을 주게끔 보조 약 정도는 복용을 처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동 교정과 심리 교정 요런 그림, 음악, 미술 치료 요런 거를 병행하는데 물론 그게 돈이 드니까 엄마가 힘들죠. 정당하게 남편한테 요구를 하시고 이런 아이들은 칠성당에 이제 명다리를 올려서 약의 약발을 받고 최대한의 이제 온순하게 유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원력을 좀 이렇게 청하죠, 신께. 그래서 저도 제 신도 중에 같은 증세를 가진 아이가 몇명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왕래를 하고 칠성당에 명다리 올려서 많이 업다운되던 감정의 기복도 많이 좀 이렇게 차분해져서 언 20살이 넘어가요. 17년을 단골로 다니니까. 저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남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법정 절차를 밟는 거를 추천하고 오래 나가는 삼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서류 문서의 정리와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평생 혼자 살지는 않으세요. 근데 조금 더 48, 49, 그다음에 그때를 놓치면 52 정도에 나를 이해해 줄수 있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분이 보이니까 도움 받을 수 있고 나가는 삼재에 어머니도 지금 관절, 엘보, 디스크, 무릎, 이게 염증, 그 다음에 자궁과 유방에 혹이 보이는, 암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추적 검사하면 되니까, 갑상선이 이제 문제가 저는 내분비계 이런 게 보이니까, 엄마도 몸을 챙기면서 삼재팔란에서 건강수를 좀 잘, 꺾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를 내가 품고 있으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의 조상이 왕래를 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를 좀 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도움 되셨는지요? 사랑하는 꽃님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지병을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덕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장애우들과 힘든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도움 나눠줍시다. 힘내세요,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